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만든 인간형 로봇 중 두 다리로 가장 빨리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라이브 사이언스 등 과학 매체들은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1호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스타원을 소개했는데요. 스타원은 키 171cm, 무게 65kg의 이족보행 로봇으로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스타원은 시속 12.8km가 살짝 넘는 최고 속도로 총 34분 동안 달릴 수 있었는데요. 정말이라면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 가장 빠른 로봇이 됩니다. 실제 회사 측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대의 스타원이 마치 사람처럼 고비사막을 달려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중국 로봇 1호 측은 지금까지 제작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가장 빨리 달리지만 이 같은 속도는 신발을 추가한 덕에 가능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신발은 스타원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한 것으로 하이토크 모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의 또 다른 로봇 개발사 유니트리는 지난 3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H1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유니트리 H1은 키 1.8m, 무게 47kg의 이족보행 로봇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11.9km에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발로 빨리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중국 회사들끼리 엎치락뒤치락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러닝 로봇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은 항상 제품이 아닌 영상만 공개한다는 점이 신뢰도를 깎아먹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달리는 자세도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짧게 끊어서 편집된 영상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조작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보이는 것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특히 아틀라스는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로봇으로 하드웨어 움직임 면에서는 휴머노이드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틀라스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백덤블링이나 파크루 같은 동작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으며 향후 현대차의 차세대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로봇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가 그렇듯이 한국의 기술을 훔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봇 청소기는 중국 기술 탈취 역사 중 최악의 사례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 최대의 가전전시회인 IFA 2024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가전제품을 선보이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바로 중국산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 로보락은 4cm 높이 턱을 오르는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이처럼 놀라운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로봇 청소기는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분위기이며 글로벌에서도 시장을 장악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로보락은 지난 2014년 세워져 설립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첫 제품인 미옴을 출시한 이후 2022년부터 3년째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로보락의 매출액은 전체 로봇 청소기 시장의 46.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처럼 중국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과거의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3년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로봇 청소기 기술 격차를 단숨에 줄여버린 충격적인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LG전자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A씨는 기존 연봉에서 두 배를 더 받는 조건으로 중국의 한 업체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이직하는 과정에서 A씨는 LG전자 로봇 청소기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출된 기술은 LG전자가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었으며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6, 7년이나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한 기업의 무수한 연구원들이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유출한 A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중국 기업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국내 기업 중에는 로봇 청소기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들도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인 유진로봇은 국내 1세대 로봇 청소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이클레보 사업을 종료해야 했고 지금도 국산 로봇 청소기의 수출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의 기술 유출이 이처럼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한번 발전된 기술을 가져가고 나니까 중국 기업들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청소기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기 시작했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로 중국이 득을 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중국 로봇 청소기에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사람을 향해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내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산 로봇 청소기 에코백스 디봇 X2 제품이 해킹 공격을 받아 미국 가정집에서 F로 시작하는 등의 욕설을 재생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변호사 다니엘 스웬스는 최근 TV를 시청하던 중 로봇 청소기에서 처음에는 끊어진 라디오 신호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기 앱에서 낯선 사람이 자동먼지 청소기의 라이브 카메라 피드와 원격 제어 기능을 해킹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기계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청소기를 재부팅했으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음란한 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소기는 가족 앞에서 F로 시작하는 욕설을 외친 후 반복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미국 곳곳에서 보고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텍사스주에서도 같은 기종의 로봇 청소기가 주인을 향해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전해졌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가족들의 반려견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위협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얼마나 많은 제품이 해킹됐는지 해커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해커들이 보안장치를 우회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제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사용자들이 중국산 청소기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로봇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한 작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로봇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업 옴디아가 발표한 로보틱스 하드웨어 시장 동향 2021-2030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연평균 83% 성장률로 2030년에는 3만 8천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 중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대표 기업은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첫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탄생시킨 로봇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참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로봇 RBY1이 일본 최대 완성차 기업 도요타에 납품하기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작업에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이동형 양팔로봇의 도요타 진출은 국내 벤처기업 로봇이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에 활용되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RBY1은 바퀴가 달린 하부에 양팔을 갖춘 휴머노이드 형태 로봇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두 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토요타는 자동차 생산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로봇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범 적용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토요타 공급망에 진입한 건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토요타는 일본 최대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야스카와 전기나 환학 등 세계적 로봇 기업들이 즐비했는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토요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로봇 도입에 적극적이고 투자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체 개발 중이고 현대차는 2020년에 미국 로봇 제조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이유는 로봇을 활용하면 자동차 생산과 물류 자동화가 가능한 데다 로봇 자체를 차세대 모빌리티로 활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동차 업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토요타를 전략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역시 한때 로봇 강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 일본 최고의 기업 도요타조차 한국산 로봇을 쓰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은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